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색소폰 중급 과정 반음 악꾸밈음, 꾸밈음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뭐 꾸밈음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연주 기법들이 있는데 반음 꾸밈음입니다. 제일 기본인 반음 꾸밈음. 자, 뭐 원음이 뮤입니다. 예. 원래 본음식 레샵 양념. 예, 음식에 양념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죠. 예, 그래서 음식에 양념을 쳐주는 역할입니다. 양념을 칠 때도 뭐 간을 살짝 치는 것도 있겠지만 좀뭐 강하게 많이 칠 때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강하게 꾸밈음을 넣고 미음을 뮤트시켜서 연주하는 그런 기법입니다. 자, 일단 내샵음을 따 입술에 힘을 좀 푸신 상태에서 따 하고 강하게 텅잉을 해주고 미에서 음을 우 하면서 자, 따우 하면서 미음을 뮤트시켜 줍니다. 뮤트 시킨 상태에서 뭐그 뒤에 비브라토가 이렇게 나오면 훨씬 좋은 연주가 되겠죠. 뭐 비브라토는 아직 제가 뭐 강의를 안 올렸습니다. 다음에 제가 비브라토 강의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또 보시고 이제 듣고 뭐이 연습 다시 또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레샵음에서 따우 따우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. 일단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육성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. 입 모양을 육성으로 하면서 입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악기를 꼭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플레이를 해서 육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운, 다운.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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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자, 이렇게 되겠죠. 네. 그러면, 어떤 때, 이 꾸밈을 사용하냐. 일단, 뭐, 그러면 제가, 더원의 사랑하라는 곡으로, 뭐,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연주는 자,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죠. 근데 일단 꾸밈음을 넣어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첫 소절에 보면 라밈미로 시작했는데 라미인데 라 라, 레샤미, 요렇게. 자, 레샵에서 따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. 자,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. 여기서 또 중요한 게, 분명 제가 따우를 하라고 했는데 따우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들리냐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. 따우를 안 하고 따만 했을 때 그래서 보면 뭐 처음 제가 따우를 한 거하고 따 해서 본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항상 따우 해서 음을 약간 뮤트 시켜주는 게 훨씬 연주가 듣기가 부드럽고 좋습니다. 일단 악보를 보시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내샵은 따 해서 좀 풍성하게 불어주시고 미는 조금 뮤트를 시켜줍니다. 우 하셔서
따우, 따우 이렇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먼저 육성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로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육성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. 육성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 넷 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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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육성으로 연습을 한 걸 그대로 악기로 전달을 시키면 제일 좋은 연주가 나옵니다. 일단 악기를 가지고 같이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도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. 준비, 악기 준비하세요. 하나, 둘. 제가 그 반응 꾸밈음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뭐 꾸밈 종류는 많습니다. 뭐 좌우에 글리산도, 플립 등 여러 가지 뭐 꾸밈음 기법들을 제가 강의를 올릴 건데요. 일단 오늘 제가 핵심은 레 미를 불 때 레 샵에서 꼭 따 미에서 우 해주시라는 겁니다. 그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. 자,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. 이 모양 보시고 따우 따우 이겁니다. 보세요. 자, 잘 보셨습니까? 항상 따우 따우 잊지 마시고 제가 왜 따우를 강조하냐면 뭐 뒤에 내가 강의 올라갈 때 보시면 따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네,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